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Westfire realized.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글 교정 코너 전에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 기법, 명작 감상 코너 순으로 진행합니다. 대통령의 문학토크 첫번째 코너 맞춤법 디어쓰기 코너입니다. 음, 이 코너에서는 계속 아, 순우리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순우리말. 오늘은 오늘은 뭘 할까요? 볏가리가 뭘까요? 볏가리 볏가리 예, 볏가리 예, 요거는 차곡차곡 아, 쌓은 아, 쌓은 볏단 예, 이거를 벽가리라 그래요. 예, 차곡차곡 쌓은 벽단. 이게 벽가리다. 예, 복국 알아요? 복국? 복국? 복국. 복국은 지붕의 안쪽을 말해요. 예, 지붕의 안쪽. 이게 복국이다. 예, 지붕의 안쪽. 예, 그리고 복개다복개다 예, 복개다. 복개다는 뭘까요 복개다, 복개다, 음, 복개다, 복개다. 먹은 것이 말이죠. 먹은 것이 잘 삭지 않아요. 잘 삭지 아니하여서, 음, 뱃 속이 예, 거북하고, 어, 거북해요. 어, 거북하다. 아, 이게 복개다 그래요. 복개다. 먹은 것이 잘 삭지 아니하여서 뱃 속이 거북하고 괴로울 때. 이럴 때를, 복개다, 그런단 말이에요. 음. 보드기는 뭘까요? 보드기. 보드기, 보드기. 크게 자라지 못한, 크게 자라지 못한, 음, 나무. 이게 보드기예요 예. 크게 자라지 못한 나무. 보드기, 보드기. 음. 보쟁이다는 뭐예요? 보쟁이다. 보쟁이다. 예. 보쟁이다보쟁이다 부부가 부부가 아닌 에, 남녀가 남몰래 남몰래 에, 서로 음, 서로 이렇게 친밀한 음, 친밀한 친밀한 관계 관계를 계속 맺다 이 말이 보쟁이다보쟁이다 보짱 음, 뭘까요? 보짱, 보짱, 보짱. 예 꿋꿋하게 꿋꿋하게 가지는 속마음 이게 보짱이란다 예 보짱 자 오늘 꼭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순우리말 벽가리 복구 복개다 보득이 보쟁이다 보짱입니다 음 보짱 자보보 보, 보 돌림의 순우리말 뱃가리는 차곡차곡 쌓은 뱃단 이걸 뱃가리란다 복국. 복국은 지붕의 안쪽을 복국이라 한다. 네. 음, 복개다. 복개다는 먹은 것이 잘 삭제 아니야 해서 뱃속이 거북하고 괴롭다. 이게 복개다. 에, 보드기. 보드기는 크게 자라지 못한 나무를 보드기란다. 그 다음, 보쟁이다. 보증이다. 부부가 아닌 남녀가 남몰래 서로 친밀한 관계를 계속 맺다. 보증이다. 예, 보증이다. 보장. 보짱. 보짱은 꿋꿋하게 가지는 속마음이 보짱이다. 예. 보짱이다. 음, 네. 자, 어서오세요. 예, 이님 어서오시고, 플라워벨님, 네, 0818님, 아, 그리고 아정님, 그리고 김보배님 그리고 이치로사님 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후배 천여 명의 문화후배들을 잘 이끌어갈 아, 우리 에, 그루터기들이 다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음 <laughs> 감사합니다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예 오늘 글 교정 코너에서는 아 김보배님의 작품 그리고 이치로사님의 작품, 그리고 이인화님의 작품, 그리고 풀빵구리님의 작품, 그리고 물안개님의 작품, 같이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음, 자, 그러면, 음, 낭만 대통령의 그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감사합니다. 나오세요. 양만대통의 문학토크 두 번째 코너, 글교정 코너입니다. 글교정 코너에서 김부배님의 가을이 오면 음, 이 작품의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네, 음, 교정본. 자, 들력을 보라. 황금빛 물결 치면 파란 마음이 노래 부를 수 있을까? 노을노을 노을 춤, 춤을 추고, 추를 추고, 왜 추? 가을을 추어요? 추를 추고 춤추고 막 피어난 눈동자의 선연한 아름다움 닮아갈 수 있을까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숲이 열리고 새들이 날아드는 소리 여울물 거슬러 올라 더 깊이 들어서면 비상하는 하나는 한은, 붙여져야 되겠죠 순수의 몸짓 볼수 있을까 사방팔방 흩어지며 돌고 돌기도 하다가 그리움 빛는날갯짓 예, 이렇게 됐네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 음, 들녘을 보라 했잖아요. 들녘을 보라 그랬는데, 먼저 보라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보라, 예, 보라 어떤 보라, 어떤 뭘 보라 파란 파란 황금빛은 쓰지 말고 가을에 황금빛 이제 그만 써요. 예, 파란 마음, 파란 마음이. 파란 마음이 노래 부르는, 어? 보래 부르는, 노래 부르는, 첫 둘력을, 둘력을, 가 1년, 예. 예. 파란 마음이 노래 부르는, 첫들력을 예. 가을이 오면 보라, 그 말이. 또, 또, 앞으로 보라를 배치해요. 아, 보라. 그 다음에, 노울노울 노을노을 춤추고, 춤추고, 어, 노을을 춤추고, 막 피어난, 막 피어난, 막 피어난, 음, 눈동자, 눈동자의 선연한, 소년한 아름다, 처, 처, 선연한, 아, 눈동자의 처, 선연한 어, 처 아름다움을, 이렇게, 예, 이러면 되잖아요. 음? 자, 그 다음에는, 보라. 다시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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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을, 새벽을 맞이할, 예, 새벽을 맞이할,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숲이 열리고, 그 다음에 새들이 날아드는, 날아드는 저, 저 어, 소리를, 이렇게, 저 소리를 보라, 그 말이죠. 다시 또 보라, 보라, 여울물, 열물 거슬러 올라, 열물 거슬러 올라, 올라. 그다음에 더 깊이, 더 깊이 들어서면, 더 깊이 들어서면 비상하는 순수의 몸짓을 이렇게, 순수의 몸짓을 이렇게, 순수의 몸 몸짓을 보라, 그 말이죠. 순수의 몸짓을 저 순수의 몸짓, 저 비상하는 저 순수의 몸짓을 아, 보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 보라, 보라. 사방팔방, 사방, 필방? 사방팔방이겠지? 사방팔방, 흩어지며 돌고 돌다가, 돌고 돌다가, 돌고 돌다가, 아, 돌고 돌다가, 그리움 빚는, 그리움 빚는, 저, 저, 어, 날갯짓을 이렇게, 저날갯짓을 이러면 되죠. 음. 자, 가을이 오면. 음. 자, 1년, 보라. 파란 마음이 노래 부르는 첫틀력을 보라. 예, 보라. 노을노을 노을 춤추고 막 피어난 눈동자의 선해난 처 아름다움을 보라. 예, 보라. 예,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숲이 열리고 새들이 날아드는 처소리를 보라. 예, 보라. 여울물 거슬러 올라 더 깊이 들어서면, 비상하는 저 순수의 몹짓을, 몸짓을 보라. 예, 보라. 사방팔방 흩어지며 돌고 돌다가 그리움 빚는 저 날개짓을 보라. 됐죠. 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나와라. 나와라. 가을이 오면, 김부배. 보라, 파란 마음이 노래에 부르는 저 들력을. 보라, 노을노을 노을 춤추고 막 피어난 눈동자의 선연한 저 아름다움을. 보라,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숲이 열리고 새들이 날아드는 저 소리를. 보라, 요울물 커슬러 올라 더 깊이 들어서면 비상하는 저 순수의 몸짓을 보라 사방팔방 흩어지며 돌고돌다가 그리움 빚는 저 날개짓을 플라벨님, 와, 멋진 글입니다. 예, 멋진 글입니다. 음, 그루터기님, 가을의 서정을 잘 관찰하고 표현했네요. 예, 우리 이인화님, 가을이 오면 아름다운 산야에 온갖 자연이 날에 활짝 펴고 논이네요. 멋져요. 예, 그루터기님, 관조의 시간을 가지 않는데요 예, 음, 우리 김우배님 음, 문우님들 격려 감사합니다. 네 우아 교수님 최고네요 멋지세요 감사드립니다 <laughs> 감사드립니다 네음자 아, 우리 이치로사님 김부배님 그루터기님 0818님 아, 인화님 프라벨님네 아, 자리해 주니까 든든합니다 예힘힘 네, 납니다 네힘 납니다 자두 번째 김부배님의 가을입니다. 김부배님은 가을을 앞서갑니다. 예, 네, 가을을 앞서갑니다. 자, 아, 교정문에 도전합니다. 제목이 가을이네요. 네, 싱그럽고 투명한 마음에 새로운 기쁨과 향기로 물들이고, 끝한 자락을 잡고 음, 햇살, 빛은 유난히도 아름다워 시어들을 술술 읊조리게 하네. 호숫가, 호숫가는 쇼 들어가요. 호수의 숏, 호숫가에 달빛이 내려오고 별빛도 내려와서 퐁당퐁당 논일고 흰 구름은 내려앉아, 내려앉다는 한 단어예요. 내려앉아 물과 함께 그림자로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 발자국 띄고 소리 잔잔히 잔잔히 울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를 말이죠. 에, 싱그럽고 투명한, 싱그럽고 투명한 마음, 마음의 새로운 기쁨과 향기 이렇게 풀어버리지 말고, 예, 마음의 마음 끝, 마음 끝 한자락 잡고, 요거 어때요? 예, 마음 끝 한자락 잡고, 마음 끝, 마음 끝, 마음 끝 한자락, 마음 끝 한자락, 마음 끝 한자락, 이렇게 마음 끝 한자락, 싱그럽고 투명한 마음 끝 한자락, 이게 가을이야, 가을. 요게 말이죠. 에, 요게, 여게 유난히도, 유난히도, 유난히도 아름다워, 아름다워서, 시어들을 술술 읊조리게 하네. 좋잖아요. 응. 싱그럽고 투명한 마음 끝안자라, 요놈이, 유난히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시어들을 술술 읊조리게 해요. 좋죠. 그 다음에 말이죠. 호숫가에 호수가에 달빛 에, 달빛이 내려오고 별빛 내려오고 내려오다 내려오다 똑같잖아요. 에, 그러니까 함께요 함께 호숫가에 달빛 아, 별빛 호숫가에 달빛 별빛 내려와 이렇게 내려와 내려와 그다음에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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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당, 퐁당. 논일고 얘가 여기서 연을 끊어줘요. 예, 3년호수과에 달빛 별빛 내려와 퐁당 퐁당 논일고 이렇게 그다음에 흰구름은 아, 내려앉아 내려앉아 그랬는데 아까 별빛 내려와가 있잖아요 내려 내려와가 있기 때문에 요거안 되죠 어. 그러니까 흰구름은 예, 물과 함께하지만 물보다는 물결이겠지 물결 위로 예, 뭐 물결 위로 음, 어디에냐면 있 물결 위로 어, 물결 위로 말이죠 뭐일까 그림자로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 이것도 되고 음, 아, 물결 위로 발자국 소리 발자국 소리 잔잔히 울립니다 그랬잖아요 예, 그냥 이러면 어때요 아, 발자국 소리 발자국 소리를 요거를 발자국 소리를 잔잔히 예, 남긴네 이름 어때? 남긴네 예, 울립니다 되고. 잔잔히 남긴네 구름은 흰구름은 물결 위로 발자국 소리 잔잔히 남긴네 이렇게. 예, 물결 위로. 이, 이 재밌죠? 재밌죠? 자, 가을입니다. 가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을. 자, 싱그럽고 투명한 마음 끝단 자락이 있어요. 여게 유난히 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시어들을 읊조리게 해요. 이게 가을이라고. 그 다음에는 호숫가에 달빛 내려와가지고 퐁당퐁당 퐁당 논일어요. 논일고 그리고 흰 구름은 물결 위로 뭘 남겨요? 에 발자국 소리 잔잔히 남기네. 그러면 가을이라는 아그 세계가 이미지화 되죠. 음 제가 읽어볼 테니까 느껴지는 감 봐봐요. 갑니다. 나와라. 김부배, 싱그럽고 투명한 마음 끝한 자락, 유난히도 아름다워, 시어들을 슬슬 읊조리게 하네. 호수가에 달빛 별빛 내려와 퐁당퐁당 논일고, 흰구름은 물결 위로 팔자국 소리 잔잔히 남기네. 플라벨님, 멋진 가을날 풍경도 이쁘고 시어들이 에, 논일고 있네요. 예. 음, 그루터기님, 가을을 느껴봐요. 음, 김부배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문호님들 감사합니다. 프라벨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이네요. 에. 시어들이 논일고 있어요. 시어들이 노닐고 있어요. <laughs> 시어들이 논의는 아, 아름다운 가을 풍경이라고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치로사님의 예, 작품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치로사님이 초가을이라는 초가을이라는 작품을 어, 보내왔네요. 초가을입니다. 예 초가을. 자 요거를 교정번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교정번에 도전합니다. 음자 초가을입니다. 음 저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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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치가 말이죠. 음저 저 원래 저는 관형사거든요. 예 원래 저는 관형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에, 저만치가 관형사인데 이게 굳어졌어요 에, 저만큼 저만치 이게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붙여줘요 에, 저만치 아겠죠 저만치 그 다음에 음, 계절의 빈자리 이제는 바람은 이제 그만 쉼표 이고 이고 싶다 할때 이고는 아, 소설격 조사예요 그러니까 붙여줘요. 그래서 순표이고 싶다. 아무도 모르게 가슴,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 가슴, 일을 안 해도 되죠. 가슴 무너지는 소리에 이렇게. 가을 귀는, 가을 귀는 발빠은 까치걸음으로 다가서고 설렘을 시작하는 들꽃 나비, 들꽃 나비? 가을인데. 네, 오늘또 새벽 물안계속 춤추듯 몸을 헹군다, 헹군다. 예. 한낮. 한낮에 요정처럼 햇빛. 나이 한낮, 이런 한낮 처음 봤어. 한낮을 때 나의 지읒을 쓰는 거는 봤는데, 치읒을 쓰는 거는 못 봤어. 예, 그러니까, 햇빛이 적당히 쬐는 한낮은 지읒을 어, 써요. 어, 근데 햇빛이 너무 세게, 세게 내리쬐는 그런 날은 치읒을 쓰는가 봐요. 예, 백과사세은 없어요. 근데, 낭만대통의 사전에는 있는데, 아, 그냥, 음, 여기는, 아, 지읒을 쓴게 낫겠어요. 예. 용동주님 햇빛 할 때, 햇빛 할 때, 해에 숏 쓰는 거는 봤는데, 해에 치 쓰는 거는 또 처음 봐요. 예. 이것도, 음, 햇빛이 고게 내릴 때는 숏을 쓰고, 햇빛이 그 신경질적으로 내릴 때는 치을 써요. 예. 예, 일반 백과사전에는 없는 글이지만 은 낭만 대통령의 사전에는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여기는 지금 신경질적인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해시옷을 쓰도록 하죠 알공마다, 마다는 예, 조사예요 이거 가는, 이거 띄고 가는, 풍경 띄고 소리 쓰러 띄고 질, 쓰러 질, 지다 쓰러 지다의 니을 관행상 전성음이잖아요 그렇게 드시 명사예요 예, 꽃들을 일 그러니까 떨어지죠. 쓰러질, 띄고 듯, 꽃들을 일으키는, 시리도록 향기 나는, 향기 나는, 갈바람 붙여도 돼요. 갈바람, 갈바람, 갈리고, 닦기어져닦기어져 하지 말고 그냥 닦기어져 하면 되잖아요. 닦기어져 더욱더 고운 띄고 빛내는 그리움. 그리움 할때두칸 떨어졌어요. 한 칸만 떨어져요. 한 칸. 자, 마음밭, 나뭇잎 스치는 갈색 침묵소리에 황홀이문 두드리며 길 나서고 있다 이렇게 되죠 음. 자 같이 가볼까요 저만치 저만치 가는 저만치 가는 계절의 핀자리 예, 계절의 핀자리 예, 여기서 어, 1년을 그쳐주고 그 다음에 바람은 이제 그만 바람은 이제 그만 바람은 바람은 이제 그만 그냥 바람 하지 말고 저만치 가는 계절의 핀자리 그러면 되잖아요. 저만치 가는 계절의 빈자리. 이제 그만, 심표이고 싶다. 이렇게. 심표이고 싶다. 예. 바람이 심표이고 싶다. 아, 그러면 바람이 멈추, 바람이 멈추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예. 이제는 심표이고 싶은, 아, 그냥, 이때는 갈바람, 이러면 어떨까? 예. 저만치 가는 계절의 빈자리. 그려놓고, 이제 그만, 심펴고 싶은 아, 갈바람, 이렇게 해가지고, 어, 갈바람을 이렇게 넣어요. 예.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가슴 무너지는 소리, 예, 여기서 끊어주고, 그 다음에, 가을 귀는, 아, 가을 귀는, 아, 발빠은 까치걸음으로 다가서고 그랬잖아요. 예. 요거를, 발빠은 까치걸음으로, 음, 다가, 다가서는 까치 걸음으로, 발빠른 까치 걸음으로, 다가서는 다 가을 서는가 끼, 그럼 어떨까? 가을 끼, 예, 다가서는 가을 끼, 이렇게 예, 그러면 어, 가을 끼가 뒤로 가는 거죠. 발빠른 까치 걸음으로, 다가서는 가을 끼,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설렘을 시작하는 풀꽃나비, 오늘또 새벽 물한개속 춤추듯 몸을 헹군다, 이랬잖아요. 예. 요거를 춤추듯, 예. 춤추듯 몸을 헹구는, 예, 춤추듯 몸을 헹구는, 몸을 헹구며, 춤추듯 매물, 몸을 헹구며, 헹구며, 어, 설렘, 설렘을 시작하는, 설렘을 시작하는, 시작하는 새벽, 아 새벽 물한개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죠. 음 이렇게 춤추듯 몸, 몸 헹구며 춤추듯 몸 헹구며 몸을 헹구며 설렘 설렘을 시작하는 설렘을 시작하는 춤추듯 몸 헹구며 춤추듯 몸 헹구며 설렘 시작하는 설렘 시작하는 설렘을 시작하는 새벽 물한개 이렇게 한 낮에 햇빛 한나대, 한나대 햇볕에, 한나대 햇볕에, 한나대 햇볕에, 한나대 햇볕에, 햇볕에, 햇볕에 요동치듯, 요동치듯 요동치듯 익어가는 알곡마다 하지 말고, 예, 한나대 햇빛에 요동치듯 익어가는 풍경 소리, 멋이죠 예, 풍경 소리라고 하는 청각이 햇빛에 익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이 멋있잖아요. 쓰러질 듯, 쓰러질 듯, 그 다음에 시리도록 향기 나는 갈마당, 갈바람, 꽃들을 일으킨다고 그랬는데, 가을이잖아요. 가을이니까 그냥 쓰러질 듯, 쓰러질 듯, 시리도록, 시리도록 향기 나는, 향기 나는, 뭐 향기 나는 갈바람, 갈바람만 한번 썼잖아요. 이제는 그만 쉼표이고 싶은 갈바람 써버렸어. 그러니까, 쓰러질 듯 시리도록 향기 나는, 요 때는 뭐, 어, 또, 둘꽃, 들꽃, 들들꽃이라든가들국화라든가 이러면 좋잖아요. 쓰러질 듯 시리도록 향기 나는 들꽃 예, 네, 둘꽃, 또는 들국화안 한다든가. 쓰러질 듯 시리도록 향기 나는 코스, 코, 코스모스는 향기가 안 나니까 쓰러질 듯 시리도록 향기 나는 음, 들꽃, 들꽃 또는 들국화, 예, 들국화 할까? 예, 들국화, 들국화. 그 다음에는, 음, 그 다음에는 음, 갈리고 갈리고 어, 닦여져, 갈리고 닦여져. 바뀌어져,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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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욱 고운 빛 내는 크리움, 이렇게. 크리움. 그 다음에, 마음밭, 마음밭, 의 마음밭, 트, 그. 마음밭, 그. 나뭇, 나뭇잎, 나뭇잎, 스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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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색 침묵소리, 이렇게. 갈색 침묵소리. 이놈들이 뭐두 모두. 어, 지금까지 나래 나이란, 나이란 것들 모두 어때?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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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홀이 모두 황홀이 문 두드리며 문 두드리며 길 나서고 있다. 예, 모두 황홀이 문 두드리며 문 두드리며 문 두드리며 길나문두드리는거 하고 길 나서고 있다 고 문 두드리며 서 있다 해야 되지 않나? 문 두드리니까 문 두드리며 서 있다 이러면 되잖아요. 문 두드리며 서 있다. 지금까지 나열된 것들이 모두 황홀이 문 두드리며 서 있다. 그러면 초가을이 돼 버려요. 보시죠.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초가을. 자, 1년 저만치 가는 계절의 빈자리가 어? 문 두드리며 서 있어요. 이제 그만 쉼표이고 쉼표이고 싶은 갈바람도 문 두드리며 서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가슴 무너지는 소리도 문 두드리며 서 있어요. 발 빠른 까치 걸음으로 다가서는 가을귀도문 두드리며 서 있어요. 몸 춤추듯 몸 헹구며 설렘을 시작하는 새벽물 한 개도 문 두드리며 서 있어요. 한낮의 햇빛에 요동치대이가 는 풍경 소리도 문 두드리며 서 있어요. 에, 쓰러질 듯시리도록 향기나는 들국화도 문 두드리며 서 있고요. 갈리고 닦여져, 더욱 고운 빛 내는 그림도 문 두드리며 서 있어요. 마음밭에 나뭇잎, 마음밭에 나뭇잎 스치는 갈색 침묵 소리도 문 두드리며 서 있어요. 어떻게? 황홀이, 모두 황홀이, 문 두드리며 서 있다. 되잖아요. 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와라. 나와봐. 나와보세요. 안 나올 거야. 오, 또 그래. 왜? 가을이야, 이제. 어? 가을이라고 야 갱년기 녹음기 가을인데 그리고 이치로사님이 에.. 시.. 이치로사님의 시라고 이치로사님하고 감정 없지 너너 너 뿅망치 맞을래? 예? 나와봐 음 내가 지금부터 이치로사님의 이 초가을이라는 음.. 이 명시를 읽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 좀 주세요. 자, 음악 좀 주시오. 음악 좀 주시오. 음악 좀 주시오. 어떻게, 해? 행, 행구다가 왜, 행구다가 왜우가 들어갔어? 행구다 해, 행구다. 행구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행굴 때는 우가 들어가지만, 보통 행구면, 얘만 들어가, 얘만. 행구며, 행구며. <laughs> 지 몸에 행구며. 여러분의 행굴 때는 우를 써. 근데, 그냥 보통 헹굴 때는, 어,만 써, 어이, 렇게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음, 갱년기 녹음기, 부탁한다. 음, 너, 너고 다투기 싫어. 이제 가을이잖아. 초가을이잖아, 초가을. 그러니까, 넌 지금 초가을을 거부하는 거야? 어? 갱년기 녹음기, 초가을 거부할 거야? 자,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들려 주세요. 어 진짜 왜 그래? 초각을 이치로 사 조만치 가는 계절의 빈 자리. 이제 그만 심표이고 싶은 칼바람. 아무도 모르게 가슴 무너지는 소리. 발 빠른 까치걸음으로 다가서는 가을 귀. 춤추듯 몸 헹구며 설렘을 시작하는 새벽 물안개. 한낮에 햇빛에 요동치듯 익어가는 풍경소리. 쓰러질 듯 시리도록 향기 나는 들국화. 달리고 닦여져 더욱 고운 빛내는 크리움, 마음밭에 나뭇잎 스치는 갈색 침묵 소리, 모두 황홀히문 두드리며 서 있다. 플라벨벨님 멋져요. 가을이라는 아름다운 계절이 있기에. 이런 명시가, 아, 나온가 봅니다. <laughs> 이치로사님, 감사해요. 교수님, 교정 이쁘요. 예. 아, 인화님, 여름 떠난, 떠나버린 자리에 다가서는 초가을의 싱그러운 향. 아, 아 불러 모은 풍경들이 정겹고 아름다워요. 예쁜 시 축하해요. 기부배님 시멋져요시 심짝짝짝 예 이치로사님 우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자 음. 그러면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누구냐 이인화님의 한밤 낭만의 향기라는 아, 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가볼까요 네 나오라 나온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한밤 낭만의 향기 이화님의 예, 작품입니다. 네, 자, 요걸 교정본에 도전한 아, 시조네요. 네, 시조입니다. 자, 시조. 자, 청보리 익는 소리, 봄의 쌀 젖어들 때뭐나은 하늘, 나라, 감성별 반짝이며 호수과 낭만 별장의 싱그러운 별친에 떨어진 유성되어 길 잃고 맴도는 영혼 불 밝혀, 손치다며, 부르는 사랑 띠고, 음성, 감동빛 꿈꽃 피우며, 푸른 숲을 적시네, 가슴을 파고드는, 감격 속, 음악 띠고, 선율, 삼키며, 토해내는, 시향과 함께하다. 함께하다는 한 단어예요. 함께하며, 환상길, 소체와 신비, 낭송시로 울리네. 이렇게 됐네요. 음, 자, 같이 가보죠. 자1년에 말이죠. 음, 청보리 익는 소리 봄에쌀 젖어들 때봄에쌀 젖어들 때 청보리 익는 소리 아니에요? 응. 응. 그러니까 앞으로 먼저 가야 되지가 봄에 쌀. 봄쌀 아, 젖어들어 젖어들어 청보리 익는 소리 이러면 되잖아요. 응. 앞으로 보내, 예, 봄햇살 앞으로, 봄햇살 젖어 들어가지고 청보리 익는 소리 이게 자연스럽죠. 예. 그다음에 뭐냐면 하늘나라, 하늘나라 감성 별 반짝인다고? 감성 별이 반짝여별 하늘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감성 빛 빛으로 보면 어때? 감성 빛이 반짝인다고. 감성 빛 반짝이며 반짝이며 호숫과 낭만 별장에 싱그러운 펼치네 가능하죠. 자, 떨어진 유성. 유성 대어 그러면 유성 어, 유성이 쭉 오다가 길잃고 맴도는 형은 유성 대어네. 그러지 말고 이때는 처럼을 해요. 처럼 네, 떨어진 유성처럼. 음, 길 잃고 맴도는 형은 그건 무리하지 않죠. 어, 그 다음에, 불밝혀, 손짓하며, 부르는, 부르는, 사랑 음성? 사랑 음성? 부르는 사랑 노래? 불밝혀, 부르는, 부르는 사랑 음성? 음성보다 노래가 낫겠죠. 어, 사랑 노래, 이렇게. 감동 빛, 아까, 아, 감성 빛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동 결. 예, 감동, 결. 꿈꽃 피우며, 푸른 숲을 적신에 을, 을이라고 하는 목격격 조사를 동원하지 싫으면, 싫으면, 아, 이걸 말이죠. 푸르른 하면 되잖아요. 푸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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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른 숲적신에 그러면, 3543이 되죠. 예. 가슴, 아, 가슴을 이렇게 목적을, 목적, 목격격 조사를 쓰기 싫으면, 가슴 속, 가슴 속 파고드는 자 가슴 속을 썼으니까 감격 속하지 말고 감격의 감격 예, 음악이나 선율이나 예, 어, 겹치면 그냥 감성의 선율 자락 이러면 되잖아요. 감성의 선율 자락 예, 삼키며 토해 아, 토해내는 시향과 함께하며. 삼키고 토해내며 시암과 함께하며 삼키고 토해내듯 삼키고 토해내며 삼키고 토해내며 시암과 함께하여 시암과 함께하며 삼키고 선율자락 삼키고 토해내는 시암과 함께하며. 환상, 환상 길을 그랬는데, 환상의 수채화, 환상의 수채화, 환상의 아, 수채화 신비, 환상의 수채화, 환상의 신비, 수채화, 환상의 신, 비 환상의 수채화, 한상의 수채화. 한상의 신비, 환상의 수채화, 환상의 신비, 환상의 수채화, 수채화. 환상의 수채와 환상의 환상의 신비 수채와 환상의 신비 수채와 환상의 신비 수채와 응? 낭송 시로 낭송 시로 울리네. 울리네. 그래도 느끼네도 되죠 느끼네. 환상의 신비 수채와 낭송 시로 느끼네. 낭송 시로 느끼네. 이런 되죠 음. 자, 가능하죠? 자, 봄의 쌀 젖어들어 삼사. 청보리 익는 소리 삼사. 머나먼 하늘나라 삼사. 감성빛 반짝이며 삼사. 호숫과 낭만별장에 삼오. 싱그러 펼진에 사삼. 됐죠? 떨어진 유성처럼 삼사. 길 잃고 맴돈 영혼 삼사. 불밝혀 손짓하며 삼사. 부르는 사랑노래 삼사. 감동결 꿈꽃 피우며 삼오. 푸르른 숲적신의43 가슴속 파고드는 34 감격의 선율자락 34 삼키며 토해내는 34 시앙과 함께하며 34 환상의 신비 수치와 35 낭송 시로 느끼네 43 됐죠? 음. 자,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나와라. 짠. 왜또 갱년기, 녹음기. 왜 그래, 오늘? 자, 나와. 그리고 이게 한밤이라고 붙였는데 한밤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봄햇살도 있고, 그쵸? 호수과 낭만도 있고, 호수과 낭만이 있어버리네. 낭만의 향기인데, 음. 푸른 숲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밤은 아니야. 한밤은 아니야. 그냥 낭만의 향기 같아 낭만의 향기 예, 그리고 여기 호수과 낭만 별장 이 하지 말고 호수과 호수과 설렘 있나요? 설렘 호수과 설렘 있어? 있는 소리 별친네 설렘 없지 설렘 없어 설렘별장 에, 설렘별장 좋죠. 설렘별장. 호수과 설렘별장의 싱그러운 펼치네 이렇게 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제목을 한 아니, 한밤은 넣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에, 낮도 있고 해, 봄의 살이 있으니까 에, 그러니까 한밤은 빼고 그냥 낭만의 향기로 어, 제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갑시다. 나오세요. 낭만의 향기, 이 인환. 봄 햇살 쳐져들어 청보리 익는 소리. 머나은 하늘나라 감성빛 반짝이며 호수과 설렘 별장에 싱그러운 펼치네. 떨어진 유성처럼 길 잃고 맴도는 영혼. 불밝혀 선칫하며 부르는 사랑노래. 감동결 꿈꽃 피우며 푸르는 숲적신에 가슴 속 파고드는 감격의 선율자락. 삼키며 토해내는 시양과 함께하며 환상의 신비수채와 낭송시로 느끼네. 오상님 음, 오셨네요. 네, 도라에몽도 오셨고, 예, 음, 열심히 예, 훈련해서 훌륭한 작가, 아, 실력있는 작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라에몽님, 결정하지 말고 예, 하루에 두 시간 투자해서 아, 우리나라에서 아, 문장력이 좋은 실력있는 그런 작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그쵸? 후방구리님 음, 플라웰님, 이누아님, 예, 오사행님그루터기님 김부배님, 이치로사님 도라이몽님 모두 다 문장 훈련을 잘해서 아, 앞으로 쓰는 작품마다 예, 명시가 되고 또 어, 명수필이 되고 어, 명소설이 되도록 어, 우리가 훈련해야 되겠죠. 음, 김부배님 멋진 시조 탄생 좋아요 짝짝짝. 예, 푸팡구리님, 반가워요. 어, 김부배님, 어서와요. <laughs> 오사행님, 빵긋빵긋. 예, 플라빌님 멋진 시조, 짝짝짝. 예, 음, 자, 우리 오사행님, 봄햇살이 예, 봄햇 쌀이, 예, 봄햇 쌀, 찾아, 젖어들어가지고, 젖어들어가지고, 청보리 읽는 소리 좋아요. 예, 이인화님, 교정. 음, 감사합니다. 좋아요. 예, 풀방구리님 짝짝짝 예, 우리 풀방구리님 도라에몽님 오랜만입니다. 반가워요. <laughs> 반가워요. 예, 반가워요. 예, 도라에몽님. 예, 이제 대학생 됐으니까 시간을 좀 내서 맨날 데이트만 하지 말고, 맨날 데이트만 하지 말고 뭐 가지고 데이트는 데이트는 9시 이내 에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손발을 씻고 그리고 어 문장훈련을 하도록 명을 내립니다 오명유 명을 내립니다 아셨죠? 앞으로 문장훈련을 한 3년 3,4년 꾸준히 대학 졸업할 때까지 문장훈련을 해서 아주 아 좋은 글을 쓰는 좋은 시를 쓰는 아 좋은 작품을 쓰는 도라에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죠? 음.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루터기 님 신비수채와 신비수채와 아 이게 인상적인가 봐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누구 차례입니까? 이번에는 풀팡구리 님의 차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 우리 플라벨 님왜 울어? 엉엉 왜 울어? 왜? 어디 아파? <laughs> 어디 아프냐고. <laughs> 왜 울어? 네. 에우러자 음. 우리 풀빵구리님의 낙엽의대가낙엽의대가 풀빵구리님의 그리움이라서라는 작품입니다. 자 교정문에 도전합니다. 자 종일 그려도, 종일 버려도 다시 지독이 흐른다 이랬는데 종일 그려도. 근데 이거는 그리움이라서가 아니라. 그리움 아니에요? 그리움. 네, 그리움. 그리움이라, 그리움이라는 게 말이죠. 정일 버려도 다시, 다시 흐른다 아니에요? 이게 그리움 아니에요? 정일 버려요. 정일 버려도 다시 흐른다.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움. 네, 정일 버려도 다시 흐른다. 네. 그죠, 맞죠. 음, 그다음에 들길 따라서라는 작품이 있는데, 자 들길 따라서, 자 교정본에 도전한 교정본, 자 쾌청한 쾌청한 가을빛 유혹은 슬렁슬렁 슬렁 일어서고, 예, 추억의 주름자락은 한올한올 미소 짓는다. 추억의 주름자락이라는 이미지가 미소 짓는다와 잘안 어울리죠. 예. 음, 이걸 말이죠. 음, 그냥 가을빛만 하면 어때요? 쾌청 안 하지 말고. 그리고 이게 제목이 들길 따라서가 아니라 들길을 묘사하는 거 아니에요? 들길. 들길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자, 가을빛이 있다고 한다면 가을빛 갈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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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렁슬렁 슬렁 일어서요. 예. 슬렁슬렁 일어서 들길인데. 예. 들길은 말이죠. 갈빛은 갈빛은 슬렁슬렁 슬렁 일어 갈빛이 갈빛 갈이 슬렁슬렁 일어서고 에. 그다음에 갈빛은 슬렁슬렁 슬렁 일어서요. 그리고 추억의 주름자락 거지말고 그냥 추억자락 추억자락은 한올한올 한올한올 미소지요 추억자락이 그러지 말고 어, 추억자락은 그냥 노을노을 노을노을 미소 짓는다 이러면 되잖아요 노을노을 네. 미소 짓는다 이렇게 음. 자 들길이 어쩌냐면 들길입니다 들길은 들길인 갈빛은 슬렁슬렁 일어서고 가을빛이 슬렁슬렁 일어서고 가을빛이 가을빛은 슬렁슬렁 일어서고 초자락은 노을노을 미소 짓는다 이게 들길이라고 가능하죠 네. 들길은 가을빛은 슬렁슬렁 일어서고 초자락은 노을노을 미소 짓는다 좋잖아요 네. 느껴지죠?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와라 들길풀방구이 털빛은 슬렁슬렁 일어서고 추억 자락은 노을 노을 미소 짓는다. 그리움 불빵구리 종일 버려도 다시 흐른다. 그루터기님 들길서정 좋네요. 네, 음. 불방울이님, 그루터기님 고마워요. 어, 아정님, 설렁설렁 일어서고 짝짝짝. 예. 우리 플라벨님 좋아 좋아, 짱.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짱. 예, 김보배님, 멋져요. 예, 불방울이님, 교수님 교정 감사드립니다. 늘 배웁니다. 예, 우리 그루터기님. 예, 축약의 미, 축약의 미, 예. 아, 인화님 깊은 의미의 수를 놓는 낙엽씨, 이뻐요. 예, 불방고리님 아정님, 방울, 언니, 부배, 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불방고리님인화 언니도 감사합니다. <laughs> 고마워요. 예, 오사행님, 가을 길은 이쁜 길이죠. 예, 오사행님의 마음이 더 이쁜 길이죠. 예, 그렇죠. 김부배님, 아저님 반가워요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예, 이 왕향주님의 친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왕향주님의 친구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예 교정본 음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자음자 음, 자, 파란 하늘만 바라봐도 파란 하늘만 바라봐도 예, 파란 하늘만 바라봐도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사람. 좋은 것, 좋은 것, 좋은 것 하나만 보아도 왠지, 왠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프다. 잠잠했던 가을이 성급했나봐. 비가 울고 가니, 비가 울고 가니 찬바람이 들어오고, 들어오고, 들어오다, 들어오고, 들어오다, 들어오다 들어오고, 들어오고, 써늘한 밤, 싸늘한 밤이겠죠. 싸늘한 밤, 외로운 등불이 친구 되어 뛰고 주네, 친구 되어 주네. 그래도 못 뛰고 잊을 그대가 있기에 이 뛰고 밤은 외롭지 않아요. 네, 외롭지 않아요. 하고 언점 찍어줘야죠. 언좀 찍어주고, 자 갑니다. 자, 하늘만, 친구니까 하늘만, 진짜 파란, 아, 파란은 할 필요 없죠? 파란 하늘만. 하늘만 바라봐도. 그냥 파란 안 해도, 하늘만 바라봐도, 하늘만 바라봐도, 향기, 향기, 룰은 안 해도, 향기 느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친구 아니에요. 하늘만 바라봐도, 향기 느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친구야. 네. 그 다음에, 좋은 것만. 좋은 것만 보아도, 좋은 것만 봐도, 왠지 모르게, 왠지 모르게, 왠지, 왠지, 왠지 모르게, 왠지 모르게, 마음 아픈, 마음 아픈 사람, 이게 친구죠. 예, 이게 친구야. 그죠? 좋은 것만 봐도, 왠지 모르게, 마음 아픈 사람,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싸늘한, 아, 그 다음에, 음, 잠잠했던 가을이 성급했나봐. 비가 울고 가니 찬바람도 들어오고. 에, 그거 어, 할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렇 싸늘한 밤, 싸늘한 밤, 외로운, 외로운 등불, 외로운 등불, 어, 외로운 등불 대어, 대여, 대어주는. 여름 러 등불 태워주는 사람 네 이게 친구죠 뭐 예. 네. 그리고 어 뭔지들 그대가 있게 어, 이 밤은 외롭지 않아요 뭐 이런 방법 혼자 혼자 들길 걸어도 걸어도 어? 걸어도 걸어도 외롭지 외롭지 않, 않게 하는 사람 네. 이게 친구죠. 이게 친구 아니에요? 음. 이게 친구 같아. 자, 친구는 누구냐? 친구는, 친구는 누구냐? 자, 하늘만 바라봐도, 자, 하늘만 바라봐도 향기 느낄 수 있는 사람이야. 예. 네, 좋은 것만 봐도 왠지 모르게 마음 아픈 사람. 예. 네, 싸늘한 밤, 외로운 등불 데워주는 사람. 예. 네, 또, 혼자 들길 걸어도 어, 외롭지 않게 하는 사람. 예, 싸늘한 밤하고 바꿔야 되겠다. 예, 싸늘한 밤이 밑으로 가고, 음, 밑으로 가고, 예, 낮에 들길 걷고 예, 밤에는 등불 되어주고 이러면 되죠. 음, 자, 아, 여기가 원점 찍고, 예, 여기 앞에는 원점, 음, 마지막에 원점. 음, 이렇게. 자, 1년. 하늘만 바라봐도 향기 느낄 수 있는 사람. 네. 좋은 것만 봐도 왠지 모르게 마음 아픈 사람. 네. 그 다음에, 혼자 들길 걸어도 외롭지 않게 하는 사람. 네. 마지막, 싸늘한 밤. 외로운 등불 되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친구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예. 네. 오이, 음, 포에, 포에 탈이님? 포에타리님? 포에타리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예, 포에타리님? 음, 포에타리님, 어서오세요. 예, 어서오세요. 아, 오늘 15명이 넘었네요. 예, 15명이, 에, 앞으로, 어, 몰려올 천여명의 문화 후배들을 이끌어줄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입니다. 갑시다. 나와러세요 친구 왕향주 하늘만 바라봐도 향기 느낄 수 있는 사람 좋은 것만 봐도 왠지 모르게 마음 아픈 사람 혼자 들길 걸어도 외롭지 않게 하는 사람 싸늘한 밤 외로운 등불 태워주는 사람 황어리님, 환절기라 감기 환자가 많다고 하네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오 아정님 아정도 감기 아리중입니다 왜또 중국까지 갔다 와놓고 어? 아이 재밌게 여행을 갔다 왔으면 건강하게 즐겁게 재밌게 살아야지 또왜 감기는 앓고 그래요 예. 네. 그렇더기님 친구 생각 멋져요 김부배님 멋져요 <laughs> 왕, 왕향주님이 아니라, 왕주님, <웃음> 왕주님, <웃음> 왕주님, 박수, 짝짝짝. 그러니까, 김부배님은, 교회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야, 주님. 음, 주님에다가, 앞에다 왕을 붙였어. 왕, 주님, 박수. 네. 멋져요. 왕, 주님, 아멘. 네. 아멘. 음. 주님 앞에다 왕을 붙였어. 예. 아정님, 정말 친한 친구, 우정 좋아요. 오사형님참 멋진 친구 있어서 행복하시겠어요. 청양님. 네. 예. 물안개님, 친구 멋지네요. 예, 짝짝짝. 인화님, 농촌의 서정 담은 일상의 느낌 차곡차곡 쌓은 연륜, 초월한 시심, 대단해요. 예. 불방울이님 아정님, 곧불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빠른 쾌유 어, 하셔요. <laughs> 아저님 감사해요. <laughs> 뭘 감사해. 감기 걸렸다고 나무래는데왜 감사해. 아프지 말아요. 앞으로 127년간 아니지 127세까지 아프지 마세요. 아프면 안 됩니다. 명령입니다. 아, 명령할 처지가 아닌가요. 네. 아, 부탁입니다. 예, 입타임자오사형님 피곤하셨나 봅니다. 아장님, 풀빵구리님, 왕향주님, 멋진 시심 짝짝짝. 예. 네, 아, 아장님,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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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자아아우아 왕향주님 자 그러면 아, 우리 마저 해버리고 우리 물안개님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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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 오늘 어, 많이 오셨네요. 예, 많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이제 가을 되니까 다다이 돌아오시네요. 예, 가을 되니까 가을 되니까 다 돌아오십니다. 예, 낭만 대통령이 땀을 빨빨 흘리면서 예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 자리를 지켰습니다. 음, 여러분들 결석하지 마세요. 음, 결석하지 않고 4년간 열심히 문장 훈련하는 그, 어, 그분에게 영광이 있을 거예요. 예, 4년간 열심히 문장 훈련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늘에 선물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자, 가을입니다. 가을입니다.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예, 태양이 빛나게 일어서면 하늘은 눈부시게 찬란하다. 고요한 아침, 구름이 내려앉아 내려앉다 난어나요 내려앉아 아 안개 띄고 속에 사라진다 사라진다 겠지? 사라진다 사라진다 머물고 뛰고 간그 자리에 파란 물결 잔잔하고 남실되던 초록의 그림자도 흔적을 지우려고 애를 쓴다 하고 원천 찍어주고 예 네, 이렇게 됐어요 자음 한번 볼까요? 음, 태양이, 태양이 말이죠. 차갑게, 차, 에, 차갑게 일어서면 어떨까? 응? 빛나게 일어서면 너무 훤하잖아. 가을이니까, 태양이 서늘하게 일어서면 이러면 어떨까? 응? 태양이, 태양이 말이죠. 태양이, 태양이 서늘하게, 서늘하게 일어서면, 이래서면, 하늘은, 하늘은, 눈부시게, 찬란하다, 이러면 되잖아. 음. 그 다음에, 고요한 아침, 구름이 내려앉아, 안개 속에서 일렁이고 해야지, 사라져버리지 말고. 일렁이야,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일렁이고, 일렁이고, 음, 머물고, 머물고 간, 머물고간 그 자리 하지 말고 그냥 자리 머물고간 자리에 파란 물결 잔잔하다 예. 잔잔하다 잔잔하다 예. 잔잔하다 남실되든 음. 남실되든 초록의 그림자만 예. 그림자만 뭐더냐면 흔적 지우려고 흔적 지우려고 애를 쓴다 이러면 되잖아 흔적 지으려고, 에,를 쓴다. 이렇게. 예. 그러면 되잖아요. 음. 이렇게. 자, 1년. 가을입니다. 1년. 아, 태양이 서늘하게 일어서요. 그러면 하늘은 눈부시게 찬란하죠. 가을이 말이죠. 고요한 아침 구름이 내려앉아 안개 속에서 일렁이죠. 예. 그리고 머물고, 머물고 간 자리에, 머물고 간 자리에, 머물고 간 자리에, 하얀 물결, 파란 물결, 파란 물결, 잔잔하다, 예, 잔잔하다. 마지막 마무리, 남실대든 초록의 그림자만, 그림자만 흔적 지으려고 애를 쓴다. 예, 그러면 되죠. 예, 그러면 되죠. 자, 가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와라, 나와봐, 나와봐, 짠! 왕향주 태양이 서늘하게 일어서면 하늘은 눈부시게 찬란하다. 고요한 아침 구름이 내려앉아 안개 속에서 일렁이고 머물고 간 자리에 파란 물결 찬잔하다 남실되던 초록의 그림자만 흔적 치우려고 애를 쓴다. 아리 님,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추워요. 예, 아, 그래도 더운 것보다 낫지. 더운 것보다 낫지. 땀이 그냥 줄줄 흐르는, 아, 더, 더위, 어우, 더 이번에는 여름이 37일간? 무더위가 37일간이었다며요.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예, 기온차가 좀 심하더라도 지금이 좋습니다. 예, 가을이 좋습니다. 음. 가을이 좋습니다. 불방울이님, <laughs> 왕양주님, 역시 멋지네요. 멋진 시심 부럽습니다. 김부배님, 왕양주님, 시심 멋진 시심 축하합니다. 프라벨님, 왕양주님 시 멋지십니다. 우랑개님, 멋진 가을 짝짝짝. 인화님, 예쁜 가을 축하해요. 구르타기님, 건강관리에 더욱 힘쎄할 요즘, 아, 힘쎄함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예. 프라벨님, 싫어요, 가을? 왜? 아니, 가을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가을은 다 좋아하잖아. 풀빵그리님, 전 요즘 들어 잠이 더 늘었어요. 오늘도 깜박 잠들었다 깨서 놀래서어겁지 들어왔어요. 잠이 많다는 건 키가 큰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키가 크려고 하는가 봅니다. 예. 키가 막 커요, 막. 예. 키가 막 큽니다. 오사행님, 모든 분들 여름나기 잘 하셨어요. 예, 풀빵그님 네. 심통 더위 지나서 다행입니다. 어 진짜 이번에 너무 더웠어요. 음, 예, 방송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예, 땀이 막비오도 쏟아지어서 힘들었습니다. 예. 예, 그 땀이 많이 쏟아지니까 밑에다가 세숫대야를 놔뒀어요. 예, 세숫대야에다가 땀을 받으려고. <laughs> 네. 풀방구리님 키가 크고 있어요. 키가 크고 잡아요 <laughs> 아, 키 큰다니까요. 잠 많이 자면 키가 커요. 성장판이 닫혔나요 음. 플라, 플라, 플라벨 님도 키 크고 싶은가 봐. 이인화 님, 108년 만에 무더위라고. 아, 아니, 108년 만에 무더위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아, 그, 있잖아요. 그 오존층이 깨져가니까 오존층이 깨져가니까 무더위가 이렇게 된다 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무더위가 올 거예요. 내년에도 그럴 거예요. 예, 108년만에 오는 게 아니고 아마 앞으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죠. 내년에 내년 여름도 무더위가 심할 거라는 거죠. 예. 플라벨님 음, 왜 웃어? 어. 풀빵거리님 언니는 크잖아 언니는 크잖아 그러니까 블라빌님은요 그래 옆으로 커 옆으로 크다고 옆으로 키가 크는 사람도 있나 옆으로 음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무랑개님의 작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랑게님이 그리움은 사랑이다는 작품을 보내왔네요. 네, 자, 그리움은 사랑이다.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네,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자, 이게 끝에 말이죠. 어둠 속 홀로 마중길 나섰네가 아 끝입니다. 음, 다 올라왔나요? 예, 네. 자, 어둠 속 홀로 마중길 나섰네. 아, 여기가 끝입니다. 음, 자, 그러면, 에, 그리움은 사랑이다. 그리움은 사랑이다. 이게 규정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리움이 나을까요? 읽어보고 판단하죠. 에? 자, 노을이 넓은 숲, 보금자리 틀고 몸 눕히며 산한 게 울음 담아 오솔길 따라 피어오르고 향기 없는 가슴 끌어안은 채 무너지며 홀로 읍조리네. 그대가 곁에 없기에 아쉬움에, 목마른 날들, 몇 날, 며칠, 몇 날은 뛰어요. 몇 뛰고 날. 밑에 몇은 관영사예요. 근데 며칠은 이제는 몇 일로 안 쓰고 며칠로 써요. 그 다음에 이가올 때는 수술격조사에 이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이시이 아니라, 오셔요 옷. 이었던가, 이렇게. 예. 아셨죠? 몇 날, 며칠, 이었던가. 이게 맞아요. 그대향 맡을 수 없어 향기 날려 날려 뛰고 날려 부, 붙여요 그다음에 날들 이것도 마찬가지 몇날몇날 뛰고 몇날 며칠 며칠이에요 며칠 그다음에 이다음에는 오셔요 이다음에는 엇이었던가 그대 목소리 들을 수 없게 긴 기다림 몇날 뛰고 며칠이에요 며칠 며칠 그다음에 이다음에는 오셔요. 이 어떤가 이렇게 가슴 시리도록 그리울 때더 깊게 타들어가는 순백의 듯한 마음 나뭇가지 끝 매달아 놓고 잊고 있네 허공에 외로움 사늘하게 흩어지고 짝이른 새한 마리 산얼이 보듬 휘감고 보고품 날갯짓 한에 고요 내린 마음밭 갈바람 되어 어둠 속 콜로 마중길 나섰네 이렇게 되죠. 음, 자 한번 볼까요? 자, 노을이, 노을이, 넓은도 되고, 넓은도 되죠 넓은이 더 이쁘죠. 넓은 숲, 넓은 숲, 보금자리 틀고, 몸 눕히고, 몸 눕히고, 몸 눕히고, 몸 눕히고, 산한 개, 산한 개, 울음 담아, 오솔길 따라, 피어 오르면, 예 네, 피어 오르면, 피어 오르면, 피어 오르면, 여기서 1년, 그 다음에, 향기 없는 가슴, 끌어하는 채, 끌어하는 채 무너지며, 무너지며 홀로, 홀로, 홀로 업조리네, 얘가 이어, 음, 업조리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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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가 곁에 없기에, 곁에 없기에 얘가 일행. 그 다음에 아쉬움에, 아쉬움에 목마른 날들, 아쉬움에 목마른 날들. 목마른 날들 예 그다음에 몇날몇날 몇날 며칠이었던가 예몇날 며칠이었던가 그대가 없기에 그대가 그대 없기에 그대 그대가 없기에 그대 그대 없기에 그래도 되죠 그대 곁에 없기에 그대 그대 그대, 그대 곁에 없기에 에 그대 곁에 없기에 아쉬움에 목마른 날들, 몇 날, 며칠이었던가. 예. 그대 향, 그대 향. 여기 뒤에가 또 향기 있잖아. 그대 향 맡을 수 없어. 향기 날려. 향기가 있잖아, 뒤에가. 그대, 그냥 그대 맡을 수 없어. 그러면 되잖아. 그대 맡을 수 없어. 향기, 향기. 그대 맡을 수 없어. 여기서 어, 행을 나누, 어, 행을 나누고 향기 날려 보낸 날들, 날들, 날들 여기서 끊어지고, 몇날 며칠이었던가? 이렇게 그다음에 그대 목소리 들을 수 없어, 예 네, 들을 수 없어, 들을 수 없어, 들을 수 없어, 들을 수 없어, 여기서 끊어지고, 긴긴 긴 하나 더, 긴긴 긴 기다림, 긴긴 긴 기다림, 여기서 끊어지고, 맨날, 며칠이었던가, 이렇게. 그 다음에, 가슴 시리도록, 그리울, 그리울 때, 더 깊이 했는데, 그리울 때마다, 그리울 때마다, 더 깊게, 더 깊게, 더 깊게 타들어가는, 더 깊게 타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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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들어가는 애틋한 마음, 들어가는 애틋한 마음, 여기서 끊어지고, 나무가지 끝, 나무가지 끝에, 나무가지 끝에, 끝에 매달아 놓고, 매달아 놓고, 잊고, 잊고, 잊고 있네가 아니라, 잊고 싶네겠지, 잊고 싶네, 이렇게 잊고 싶네. 자, 허공에, 허공에 외로움 사늘하게 흩어지면, 네, 흩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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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기는새한 마리 허리 휘감고 오지 말고, 그냥 바로 고요 내린 마음밭 갈바람 대어로 가버려. 그럼 되잖아. 에. 허공에 외로움 사늘하게 흩어지면은, 뭐더냐면, 고요, 에. 고요 내린, 고요 내린 마음밭 갈바람 대어. 갈바람 대어가지고, 갈바람 되어서, 어둠 속, 홀로, 마중길 나서네. 이렇게. 홀로. 홀로를 먼저 쓰면 돼. 홀로. 어둠 속. 어둠 속. 어둠 속. 어둠 속. 마중길 나선. 나서네. 면 돼. 나선네. 아니야. 우기가 있고 싶네. 에 읍조리네. 그랬으니까. 나서네. 이렇게. 나서네. 이러면 되죠. 자, 그리움은 사랑이다. 그리움은 사랑이다. 그리움 아니야? 그리움 같아. 그리움은 사랑이다, 라기보다는 그리움 같아. 그냥 그리움을 그린 것 같은데요. 노을이, 너른 숲, 그림자 틀, 보금자리 들고몸 눕히고, 산한개울름 담아, 옷을길 따라 피오르면, 그러면, 향기 없는 가슴 끌어 안은 채, 무너지에 홀로 읍졸해요 그리움을 읍졸이겠죠 그대 읍, 그대 곁에 없기에, 아쉬움에 목마른 난들, 맨날 며칠 했던가, 그리움이죠. 그대 맡을 수 없어. 향기 날려보낸 날들 맨날 며칠이었던가. 그리움이죠. 그대 목소리 들을 수 없어. 긴긴 기다림 맨날 며칠이었던가. 그리움이죠. 가슴 시리울 때, 가슴 시리도록 그리울 때마다. 이게 제목이 그리움이기 때문에 그리울 때마다 하지 말아야 돼. 그냥 뭐 여기 보고 풀 때마다, 이렇게. 보고 풀, 보고 풀 때마다, 이렇게. 보고 풀 때마다, 더 깊게 타 들어가는 순백의 뜻한 마음, 나뭇가지 끝에 매달아놓고 있고 싶네. 예. 네. 허공의 외로움, 싸늘하게 흩어지면, 그러면 고요내린 마음밭 칼바람 되어 홀로 어둠 속 마중길을 나서네. 예, 그러면 되죠. 자, 읽어볼까요? 갑시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리움, 물한 개. 노을이, 너른 숲 보금자리 틀고, 몸 눕히고, 산한개 울음 담아, 옷을 길 따라 피어오르면, 향기 없는 가슴 끌어 안은 채, 무너지며 흘러 읊조이네 그대 곁에 없기에, 아쉬움에 목마른 날들, 몇날 며칠이었던가 그대 맡을 수 없어 향기 날려 보낸 날들 몇날 며칠이었던가 그대 목소리 들을 수 없어 긴긴 기다림 몇날 며칠이었던가 가슴 시리도록 보고 플 때마다 더 깊게 타들어가는 애틋. 순백의 애틋한 마음, 나무 가지 끝에 매달아 놓고 있고 싶네. 허공에 여름 사늘하게 흩어지면 고요 내린 마음밭, 칼바람대요. 홀로 어둠 속 마중길, 나서네. 플라빌님이 그리움은 사랑 맞아 맞아 예. 그리움이 사랑이 맞다고 음? 아 우리 플라빌님 엄청 좋아요 시 그리움 예. 풀방고리님 그리움이 있다는 건 좋은 거겠죠 예. 불뭐 <laughs> <뭐이> 좋아 <웃음> 성가시지 <laughs> 김보배님 예. 그리움 아, 그리움. 그리움 사랑이지. <laughs> 그리움이 사랑이지. 예. 풀빵고리님 비 온다. 예. 초겨울 같아요. 풀빵 베란다 문 열어 놨더니 닫고 와야겠어요. <laughs> 김보배 님, 실시 멋져요. 박수 짝짝짝. 예. 물한개 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예. 풀빵고리 님, 애달픈 그리움이 짠하네요. 예, 애달픈 그림이 짠하네요 멋져요 짝짝짝 그루터기님 그리움 그것 예, 그리움 그것 어, 무란개님 무라님들 감사합니다 이은환님 예, 그리움은 사랑보다 미움이다 아프게 하니까 <laughs> 그리움은 사랑보다 미움이다고 아프게 하니까 그냥 댓글 아닌 느낌이에요 어, 시 멋져요 풀방그리님 예, 그리움 좋은 거죠? 그리움은 시가 되어요. 오사행님, 아름다운 그리움 멋져요. 에. 음, 그리, 그루터기님, 그리움이 밀려오면, 그리움이 밀려오면 어때? <laughs> 시를 써요. <laughs> 그리움이 밀려오면 <laughs> 시를 써요. <laughs> 그리움 때문에 사실은 아, 시가 많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움을 나쁘다 할수 없어요. 아, 그리움은 말이죠. 에? 시를 많이 쓰게 하잖아요. 음, 그죠? 맞지? 도라이몽님 맞죠? 아, 그리움은 시를 쓰게 하니까. 이치로사님 맞죠? 김보배님 맞죠? 그리움은 시를 쓰게 하는. 응? 그루터기님 안 맞아요? 오사행님안 맞아요? 그리움은 시를 쓰게 한다. 아정님 맞죠? 오랑게님 맞죠? 플라빌리. 풀방울이님, 인화님, 그리움은 시를 쓰게 한다. 어때요? 안 맞아요? 맞죠? 우리 오사영님, 와, 구름이랑 나무랑 물 그림자가 이뻐요. 예, 네. <laughs> 맞다 맞다잖아. 풀방울이님도 맞다 그러고, 김부배님도 맞다 그러고, 그리 그리움이 좋아요. <laughs> 그리움이 좋아요. <laughs> 그렇다기니 맞고요. 아파요, 슬퍼요. 아니, 그리 구루터기님도 그리움을 가진 적 있어요? 어? 구루터기님은 그리움이 없는 줄 없는 것 같은데. 에? 에, 현모양체들은 그리움이 없잖아요. 음. 풀빵고리님, 아프지 않은 그리움. 아프지 않은 그리움이 어디 있어 아파요. 에. 자 이번에는 말이죠. 무한계님의 제2 시집, 2 시집 사찰 시집에 들어갈 대전사입니다. 그각그 그 절마다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다른 시가 나오나요? 우리 무한계님 대단합니다. 제2 시집 차찰 시집에 들어갈 시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주황산 힘차게 솟구쳤네 주산지. 묻어둔 흔적 기암개석 맞잡고 힘겨루고 울창한 숲 친친 뛰고 감고 폭포수 삼단으로 내리 꽂고 봉우리마다 마다는 조사에요.마다 에 구비 구비 잔설 서려 뛰고 있네. 향로봉 매아리치면 수행자 나그네 마음모와 가슴에 담고 은은한 종소리 울려 퍼질 때 수다나 피어놓고피어놓고 발길 부여잡는 풍경에. 지금 종소리가 있고, 풍경이 있고, 목탁소리 있고, 한꺼번에 세 개가 있어요. 흩어지고, 보강전 쌍탑 깨달음에, 발길 잡아두네 이렇게. 주제 노출은 좀 삼가하라 그랬죠? 깨달음이라든가. 주제, 주제 노출은 좀 애둘러 갈 필요가 있어요. 예. 네. 자, 대전사입니다. 자, 주황산 힘차게, 속구천내도 되고, 속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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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산지 묻어든 흔적, 흔적, 아, 흔적, 주산지 묻어든 흔적, 괴함계석. 요게 말이죠. 서로 맞잡고, 서로? 서로 맞잡고, 힘 겨루고, 힘 겨루고, 여기서 일 네, 그 다음에 울창한, 숲. 친친 감고, 친친 감고 그랬는데, 감은 폭포수, 울창한 숲 친친 감은 폭포수 요 놈이 3단으로 내리꽂고, 내리꽂고, 봉우리마다 굽이굽이 찬설 서려 있네. 애가 이연 네 향로봉, 메아리 치면, 메아리 치면, 여기서 끊어지고 수행자, 수행자, 수행자와 나그네. 네, 수행자와 나그네, 수행자와 나그네, 나그네이게 마음 모아, 마음 모아, 마음 모아, 가슴에 담고, 여기서 끊어주고 은은한 종소리 울려 퍼지면, 근데 풍경이 있고, 목탁소리가 또 나와, 그쵸? 은은한 종소리 울려 퍼지면, 수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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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를 수다나 수다나 피운 에, 수다나 피운 수다나 피운 목탁 소리 목탁 소리 수다나 피운 목탁 소리 연놈이 목탁 소리 연놈이 보광전 쌍탁 깨달음에 발길 잡아두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때? 마무리는 온점 찍어 주고 자, 이렇게. 자, 1년. 대전사입니다. 주황산 힘차게 솟구쳐. 주산지 묻어둔 흔적, 흔적, 괴암계에서 어? 서로 맞잡고 힘겨루어요. 또, 울창한 숲, 진, 친 가면 벚꽃수는 말이죠. 3단으로 내리꽂아요. 예, 꽃 봉어리마다 구비구비 찬설 아, 전설, 전설, 전설 서려 있어요. 전설이 서려 있어요. 향로고 메아리 치면, 수행자와 낙은에 마음 모아서, 마음 모아 가슴에 담아요. 은은한 종소리 울려 퍼지면 말이요. 퍼질 때, 퍼지면, 퍼지면, 어때요? 퍼지면, 울려, 울려 퍼지면, 울려 퍼지면, 수다나 피운 목탁 소리. 이게 보강전상답게 다름의 발길을 잡아둬요. 예, 이런 방법이 있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나와라. 나와봐. 안나올거야 갱년기 녹음기 안나올거야 나오라 하나 둘셋 나와 대전사 물안개 주황산 힘차게 속구쳐 주산지 묻어둔 흔적 기암괴석 서로 맞잡고 힘겨루고 울창한 숲 채인친 감은 폭포수 삼단으로 내리꽂고 봉우리마다 급이급이 급이 전설 서려있네 향로봉 메아리 치면 수영자와 나그네 마음 모아 가슴에 담고 은은한 종소리 울려 퍼지면 수다나 피운 옥탁소리 보강전 쌍탑 깨달음에 팔길 잡아두네 풀빵구리님 물안개님, 건강 잘 지키면서 좋은 시안글로 검필하시길 빌어요. 예, 사찰심 어쩌요? 예, 우리 예, 그루터기님이 터치를 잘못해서 나갔다 들어왔다고. 물안개님, 풀방구리님, 너무 무리하게 돌아다니나 봐요. 물안개님, 예,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인원님, 주산지 나무숲 물 그림자 아련해요 사찰심 어쩌요? 예, 우리 불방거리님 네, 환절기니만큼 각별히 더 건강 유념하셔야겠어요. 네, 문왕개님, 문왕님들 감사합니다. 네, 자, 마무리. 자, 하나, 하나 더 하면 우리 문왕개님의 작품이 끝납니다. 네, 세편이죠세편 맞죠? 자, 개정본입니다 벽초지수목원이네요. 벽초지수목원. 네, 자, 수풀, 수풀 속, 수풀 속, 수풀, 풀속? 풀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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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숲이 더 낫죠. 수, 풀숲보다는. 풀숲이 어때요? 풀숲. 풀숲, 예, 풀숲, 풀숲 꽃송이 낯선, 낯선 띠고 향, 예, 낯선 향, 낯선 향, 표우되며 물방울 솟구쳐 그리운 표우르네, 표우되가 있고, 표우르네가 있고, 푸르른 먼길 재초가니 갈바람 살랑이고, 향긋한 커피향 목마림이 아니라 목마름 아니야? 목마름 목마름 식견에며 미술관 들어서니 감성꽃 자리 안에 나무숲 되죠. 나무숲 흩셔대죠 나무숲 열정 시키며 소 향기 흩날릴 때별 불빛 내리앉아 내리앉아 설레임 풀어놓고 떨어진 단풍 나무길 긴 기다림 뛰고 되며 연못과 수초, 끌어안은, 끌어안다, 끌어안은 수련송이, 외로움 사무친의 끝에 온점 찍어주고요. 예. 자, 풀숲, 풀숲꽃송이, 꽃송이들, 예, 풀숲꽃송이들, 이게 낯선양 피워대니, 예, 피워대니, 낯선양 피워대니까, 예, 그리움이 피어올라 물방울 솟구쳐, 그리움 표오르네. 물방울 솟구쳐, 솟구쳐. 그냥 풀꽃향, 풀, 풀숲꽃 종이들, 나선양표어대니까표어대니까 바로 그냥 그리움 표오르네 하면 어때요? 예, 그리움, 그리움 표오르네, 기가 1년. 예, 그 다음에 푸르름, 푸르름, 먼길 재촉해요. 재촉하니까 재촉 재촉하면 재촉 재촉하고 푸른 푸른 먼길 재촉하고 재촉하니 갈바람 살랑이고 향긋한 커피향이라고 그랬네 커피 향긋한 커피 향긋한이 있으니까 향긋한하고 향하고 겹치잖아요. 향긋한 커피향, 음? 달콤한 커피향 그럴까? 달콤한 커피향 안 겹치게 달콤한 커피향, 예, 커피향 아 이게 목마름 식견내 예. 목마름 식견내네 이렇게, 음. 그다음에 아 미술관 들어서니 그럼 여기에 또 재촉하니, 표대니 니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미술관, 에, 그냥 감성꽃, 감성꽃 자리한, 감성꽃 자리한 미술관, 아, 감성꽃 자리한, 자리한 미술관, 이러면 어때요? 에, 감성꽃 자리한 미술관, 이게, 에, 열정을 시켜. 그냥 이, 이 미술관이 열정을 시키며, 열정을, 열정을, 감성껏 자리한 미술관이 놈이 열정을 시키며, 시키며, 소량기, 소량기, 흩날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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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여기서 끊어지고, 그 다음에 불빛, 불빛 내려앉아, 설렘 풀어놓고, 흩날리면, 그냥 설렘 풀어놓고, 설렘 풀어놓고, 늘어진 단풍, 나무길, 나무길, 이놈이 긴, 긴 기다림 되고, 긴 기다림 되고, 되고, 여기서 끊어주고, 연목과 수초, 그러하는, 그러하는, 그러하는 아, 수련송이 에, 외로움, 외로움에 외로움, 수련성이 외로움에 사무치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시가 되죠. 자, 벽초지 수목원입니다. 1년. 불꽃불숲꽃송이들 낯선 양피어대니까 그리움이, 그리움이 피어올라요. 푸르름 먼길 재촉하니까 갈바람 살랑이고, 그리고 달콤한 커피 향 목마름 식견해요. 쉽겨 내네. 음. 그리고, 감성꽃 자리한 미술관. 이게 열정시키며 소량기를 흩날려요. 그러면, 설렘 풀어놓고, 늘어진 단풍나무길, 긴 기다림 되어요. 그리고, 연못과 수초구라는 수련송이, 이게 말이죠. 외로움에 사무쳐요. 가능하죠? 음.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와라! 짠! 벽조지 수목원 물안개, 불숲 꽃송이들 낯선 향표 래니 그리운 표 란에, 푸른 르먼길 채초가니 칼바람 살랑이고, 달콤한 커피향 목마름 씻겨내네. 감성꽃 자리한 미술관, 열정시키며 소란기 흩날리면 설렘 풀어놓고 늘어진 단풍나무길긴 기다림 되고 연못과 수초 끌어안은 수련송이 외로움에 사무치네. 꽃송이가 붙어도 되죠. 꽃송이들일 때. 꽃송이들 한 단어로 사용해도 되죠? 예. 음, 그리고 어, 그러한다. 그러한다 단 단어죠. 그러하은 그러하는 예, 그러하는 이렇게 아, 이쁘죠? 야, 벽초지 수목원이었습니다. 네. 자, 음, 풀방구리님, 끊임없이 샘솟는 멋진 열정의 시심입니다. 좋아요. 짝짝짝. 예. 아, 벽처지 수목은 멋, 멋, 멋지겠어요. 예. 음, 아, 우리, 그루토기님, 칠행이 좋아요. 칠행칠행이 치랭? 뭐야? 칠행 하나, 둘, 씻겨내네. 씻겨내네. 여기서, 여기서 하나 끊어지고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연못과 서초거라는 수련송이 에로움의 사무치네 이게 좋아요 예. 자, 음, 김부배님 멋진 시심 좋아요 예, 예 멋진 시심 좋아요 음, 그리고 이인화님 미술관도 수련 연못도 소량 속에 함께 숨쉬는 수목원이 그려지며 보고 싶네요 예, 보고 싶네요 예, 우리, 음, 우리, 물안개님, 개님 풀빵거리님, 음, 부끄럽네요. 예, 물안개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음, 문원님들, 감사합니다. 예, 이인님 음, 예, 주산지, 나무숲 물그림자, 예, 사찰시, 멋져요. 예, 사실, 멋져요. 예, 이렇게 해서, 또, 물랑개님 문호님들, 파주 벽초지 수목원 한번 가보세요. 이국적이고, 아, 좋아요. 예, 이국적이고, 좋아요. 음, 음, 자, 음, 긴긴 기다림. 음, 아, 구루터기님 긴긴 기라님, 좋아요. 음 자 그러면 다 했나요 예다 했어요 음자김부배 님이 작품 했고 왕양주 님의 작품 했고 이치로사 님 작품 했고 그리고 이인화 님 작품 했고 우랑개 님 작품 했고 풀방구리 작품 했고 오늘 다 했네요 자다 했으면 아 이번에는 말이죠 음 자 문학상 받은 작품을 하나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 그 여수 해양문학상을 모집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데 아, 이 여수 해양문학상의 예, 당선작 아, 대상 대상 작품 여수항 멸치잡이배 예, 이병일 시인의 작품이 대상을 받았는데. 이 작품을 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자, 음, 여수 해양문학상에 여러분 응모해 보세요. 예, 상금이 500, 500만원, 예, 그 다음에, 에가, 아, 그 다음에가 300만원, 뭐 이렇게 200만원 막 걸려있어요. 예, 예, 500을 꼭 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음, 비빔밥이 몇 그릇이냐면, 천 그릇. 예, 비빔밥이 천 그릇을 아, 볼 수가 있습니다 천 그릇을 예, 하루에 한 그릇씩 먹으면 3년간 먹습니다 <laughs> 3년간 3년간 먹을 비빔밥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 그러면 굶어죽지 않습니다 네, 비빔밥 하루에 한 그릇만 먹어도 절대 굶어, 굶, 굶지를 않습니다 예, 음, 아, 여러분 꼭요수의약문학상 예, 도전하셔서 예, 비빔밥, 비빔밥 천 그릇을 예,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수왕 멸치잡이배를 어떻게 썼을까요? 자, 갑니다 음, 1년 어질어질한 물그늘이 스며 오듯이 꽃나무들 같이 번져오는 것들이 있다네. 이렇게 예, 흰빛으로 밝게 저무는 것들이 멀리서 뒤척이며, 떠밀린, 떠밀린 멀미를 푸른다지. 음. 그 화끈한 것들이, 그 희끗한 것들이, 그 희끗한 것들이, 예. 바다에, 바다에 색채마저 바꿔놓을 때, 멸치잡이 배는 푸른 고래의 입이 되어, 아가리 가득 반짝이는 빛을 담고 있단에 음. 무늬가 희고 푸르고 희고, 그러나 고래의 눈엔 빛처럼 꿈틀거리는 섬세한 잔가시나무를 가진 것들을 바다로부터 잡아 올리고 있단에, 해질녘부터 그날 새벽까지, 꺼글꺼글 잠을 털고, 더러운 손으로 그물을 길어 올리는, 그러나 고래의 탈을 쓴, 여수항이 멸치잡이 배를 어밀조밀 풀어놓고 있다네. 예, 이렇게 했네요. 음. 김부배님이 전주 비빔밥 먹고 싶다고, 불빵구리 님도 비빔밥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비빔밥을 먹으려면, 요걸 지금 잘 들어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여수의 항문학상을 타가지고, 비빔밥 천 그릇을 확보하시라 그말이야 그럼 하루에 한 그릇씩 먹는다 해도, 3년간 먹어요, 3년간. 예, 네. 3년간. 자. 그래서, 비빔밥 천 그릇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자, 여수 의약문학상 대상작품. 아, 이병일 시인의 여수왕 멸치잡이배입니다. 자, 1년을 봐보세요. 어지러지란 물그늘이 스며오듯이, 뭐뭐 하듯이 이러면 보조관념이에요. 예. 꽃나무들 같이, 또 같이 다시 또 보조관념을 활용하죠. 예, 번져오는 것들이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번져오는 것이 있어. 네, 번져오는 것이 어떻게 번져오냐. 어지러지란 물그늘이 스며오듯이 번져와 예. 보조관념을 활용하죠. 어지러지란 물그늘이 스며오듯이 번져오는 것이 있어. 뭐처럼, 뭐 같이, 꽃나무들 같이. 예. 근데 잘 보시면 꽃나무는 육지 개념이잖아요. 육지, 지상의 개념이죠. 대지의 개념. 물그늘은 뭐야? 물그늘, 물그늘은 물의 이미지예요. 물의 이미지. 그러니까 항상 상을 받는 걸 유심히 보면, 한 행은 물, 물의 이미지가 있어. 물의 이미지가 있어. 근데 한, 한 곳은 불의 이미지나 육지의 이미지나, 아, 그러잖아요. 꽃나무같이 번져온다 그랬잖아요. 꽃나무들같이. 그러니까 물, 물의 이미지와는 다르죠. 예, 꽃의 이미지. 그러니까 물의 이미지가 하나 있으면, 에, 꽃나무가 번져오는 것 같이 마치 불의 이미지 처럼 또는 육지의 이미지 에, 꽃의 이미지 이것과 물 그늘 물의 이미지 알았죠 물의 이미지가 있다면 불의 이미지 에, 바다의 이미지가 있다면 육지의 이미지 에, 물방울의 물, 물의 물 이미지면 이 꽃의 이미지 이렇게 대비를 시키란 말이에요 그러면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어요 알았죠 음. 그 다음에 말이죠. 그 다음에 봐봐요. 그 다음에 보면은 흰빛으로 흰빛으로 밝게 저무는 것들이 멀리서 뒤척이며 떠밀린 멀미를 부른다지 이렇게. 음, 아마 이제 음, 그 멸치잡이 배들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파도에 잘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멀미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뒤척이며 떠밀린 멀미를 부른다지, 멀미를 부른다지. 이렇게. 또, 흰빛으로 밝게 저무는 것들이. 이거는 지금 흰빛하고, 어, 저문다하고 대비시켜놨죠. 흰빛으로 밝게는 밝은, 밝은 빛을 말하잖아요. 근데 저무는 것은 에, 어둡잖아요. 에, 그러니까 흰빛으로 밝게, 에, 밝음의 이미지를 줬다가 저무는 것들, 어둠의 이미지를 준단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대비시키는 걸볼수 있죠? 대비시키는 거. 무슨 말이야, 알겠어요? 양쪽을 대비시킨단 말이에요. 한쪽은 흰빛으로 밝게, 그러면 밝잖아요. 상승의 이미지가 되죠. 그러나 저무는 것들은 어둡잖아요. 에, 하강의 이미지가 되죠. 이게 그러니까 밝고 어둡고 또는 에, 상승의 이미지와 하강의 이미지, 요거를 항상 대비시키는 걸볼수 있죠. 음, 멀리서 뒤척이며 떠밀린 멸미, 멀미를 푸른다지 이렇게. 아, 그러면, 에, 그 작은 배들이 힘겹게 멸치잡이를 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그렇죠? 음. 그러면서 또한편으로는 흰빛으로 밝게 저무는 것들이 어쩌면 멸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밑에를 보면 딱 받쳐졌죠. 그 희끗한 것들이, 그 희끗한 것들이, 이게 멸칠 때죠, 멸칠 때. 그렇잖아요. 바다의 색채마다 바꿔놓을 때, 이게 말이죠. 무더기로 쫙 가면, 아, 마치 그 멸치 때 흰, 흰그 배들이 말이죠. 흰 배가 쫙 이렇게 희끗한 것들이 마치 바다의 푸른색을 하얀색으로 바꿔버리죠. 예. 바다의 색채마다 바꿔놓아버려. 예. 멸치잡이 배는 푸른 고래의 입이 돼가지고, 응, 어, 그렇잖아요. 멸치잡이 배가 이 멸치들에게 멸치들에게는 푸른 고래가 되죠 푸른 고래 그렇죠 푸른 고래의 거대한 입그 그물이 말이죠 멸치잡 멸치잡이 배가 멸치에게는 푸른 고래의 입이 되가지고 어? 아가리 가득 아가리 가득 반짝이는 빛을 담고 있다고 그러니까 멸치를 담고 있다는 말안 쓰고 반짝이는 빛을 담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어, 점수를 얻었죠. 자, 멸치잡이 배는 푸른 고래의 입이 돼 버려. 그래가지고 아가리가득 반짝이는 핏 누구 어, 멸치 멸치들을 어, 담고 있어요. 그렇죠. 담고 있어. 바다의 색채를 바꿔놓을 때그 말은 멸치대가휙 몰려올 때란 말이겠죠. 그때 그물 멸치잡이의 그물이 말이죠. 쫙 가다 버리니까. 멸치잡이 배는 푸른 고래의 입이 돼가지고 A는 B가 돼요. 메타포죠. A는 B가 돼요. 잘 보면 c 는 이렇게 꼭 메타포를 써요. 이렇게 아, 그렇잖아요. 아, 멸치잡이 배는 A는 푸른 고래의 입이 돼요. B가 돼요. A는 B가 돼요. 이렇게 아가리 가득 반짝이는 빛을 담고 있다네. 멸치잡이 배가 고래로 비유되고 그리고 어, 그, 그물이 말이죠. 아가리로. 그래가지고 가득 어, 빛을 담고, 반짝이는 빛은 어, 또 멸치고, 이렇게. 어, 비유법을 사용하고 보조관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무늬가 희고, 푸르고, 희고. 어, 배 쪽은 희고, 등은 좀 약간 푸른 쪽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늬가 희고, 푸르고, 희고. 어. 멸치들이죠. 멸치, 멸치떼들이죠. 그러나 고래의 눈엔 빛처럼 꿈틀거리는, 아 어, 섬세한 잔가시나무를 가진 것들을 잔가시나무는 누구요? 멸치들이잖아요. 에, 고래의 눈에는 빛처럼 꿈틀거리는 아 어, 그런 존재죠. 음, 그 그물은 말이죠. 그물에게는 빛으로 꿈틀거리는 요 멸치떼들이 다 어때요? 거둬들일, 아, 그러한 것들이잖아요. 커도 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바다로부터 잡아 올리죠. 바다로부터 멸치대들을 바다로부터 잡아 올리고 있어요. 언제부터? 해질녘부터. 그날 새벽까지. 그러니까 멸치잡이는 밤에 떠나잖아요. 밤에 떠나가지고 새벽에 들어온다잖아요. 그러니까 해질녘부터 그날 새벽까지. 그끌 끌끌 잠을 털고. 잠을 잘수 없잖아요. 밤새 에 그 해질녘부터 새벽까지니까 잠을 못 자죠. 거끌거끌 잠을 털고, 그러나 잠은 막 쏟아지겠죠. 예, 눈알은 거끌거끌 하겠죠. 거끌거끌 잠을 털고 마무리. 더러운 손으로 그렇죠. 그냥뭐 예, 그물을 잡고 있는 손이 깨끗할 리는 없죠. 예 더러운 손으로 그물을 길어올리는 그러나 고리에 탈을 쓴 여수왕이 이번에는 그음 멸치잡이 배, 그리고 그물이 고래가 아니라, 이제는 요수왕이 고래, 고래죠, 고래. 큰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요수왕이. 고래의 탈을 쓰는 요수왕이, 이번에는 멸치잡이 배를, 멸치잡이 배를 말이죠, 어밀조밀 풀어놓고 있어요. 그쵸? 그렇죠? 예, 요수왕이 멸치잡이 배가 쫙 가서, 멸치를 잡아갖고 올 때는 어밀조밀 풀어놓고, 그죠? 요수왕이 크니까, 그 안에서 멸치, 멸치잡이를 한다면, 요수왕이 마치 멸치잡이 배들을 어밀조밀 풀어놓고 거둬들이고 내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 완료를 했네요. 아, 그래가지고 해양문학상 여수해양문학상을 아, 아, 거머쥐었어요. 그래가지고 빈밥 천그릇을 아, 확보했네요. 200일 200일 이묘는 말이에요. 빈밥 천그릇을 확보했기 때문에 웬만해서 굶어 죽지 않겠죠. 예. 음. 지금 뭐 아프리카는 에, 굶어 죽은 사람이 너무 너무 많다잖아요. 예수해양문학상을꼭 타서 빈밥을 천그르 확보해서 절대 여러분은 아프리카인처럼 음, 아, 굶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악착하지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요. 왜? 백이민족이니까 배달의 민족이니까. 에. 말을 잘 탔던, 세계를 호령했던, 예, 배달의 민족이니까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알았죠?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네. 여수 해양문학상 당선작 대상 여수 왕 멸치잡이배, 이 병일 어질어질한 물그늘이 스며 오듯이 꽃나무들 같이 번져오는 것들이 있다네. 흰빛으로 밝게 처무는 것들이 멀리서 두척이며 떠밀린 멀미를 부른다지. 그 희끗한 것들이, 그 희끗한 것들이, 바다의 색채마저 바꿔놓을 때, 멸치잡이 배는 푸른 고래의 입이 되어, 아가리 가득 반짝이는 빛을 담고 있다네. 무늬가 희고 푸르고 희고, 그러나 고래의 눈엔 빛처럼 꿈틀거리는 섬세한 찬 가시나무들, 가시나무를 가진 것들을 바다로부터 잡아올리고 있다네 해질녘부터 그날 새벽까지 끄끌끄끌 참을 털고 더러운 손으로 그물을 길어올리는 그러나 고래의 탈을 쓴 요수왕이 멸치잡이 배를 어밀조밀 풀어놓고 있다네 멈춰, 멈춰, 멈추라할때 멈춰. 자, 아까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자, 순우리 말, 음, 볕가리, 볕가리, 차곡차곡 쌓은 볕단. 네, 이게 볕가리, 복국, 지붕의 안쪽이 복국, 복개다. 먹은 것이 잘 삭지 않냐 해서 뱃속이 거북하고 괴롭다. 복개다. 보드기, 크게 자라지 못한 나무, 보득이, 보쟁이다. 부부가 아닌 남녀가 남몰래 서로 친밀한 관계를 계속 맺다, 보쟁이다. 보짱, 보장. 꿋꿋하게 가지는 속마음, 보짱. 예, 보짱. 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음, 풀방구리님, 음, 아, 꿀꺽침 고여요 비빔밥에 그러니까 요수 양문학상을 타면. <laughs> 천그릇을 확보한다니까 비빔밥 천그릇 자, 풀방은 여수 해양 문학상 대상작 멋집니다. 문왕개님 교수님 수고했습니다. 문왕개 님, 문의님들 고운심 되세요. 구루터기 님, 좋은 시잘 감상했습니다. 풀방어 님, 오늘 교수님 작품 속 자연 풍광 아, 그림 아주 멋져요. 예. 멋져요? 하나만 더 보셔야죠. 짠. 예. 이뻐요? 예, 이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 추천, 추천, 추천하셨나요? 자, 추천, 추천을 누가 하셨냐? 아, 자, 아, 꿈과병님 오셨네. 예, 아, 우리 이인화님, 이치로사님, 무랑개님, 꿈과뱅님김보배님 다섯 분 해주셨네. 예, 자, 추천 안 하신 분들 추천해 주십시오. 예, 업, 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발장부터 막 복이 굴러 들어온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네 전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오셨네요 오늘 많이 오셔서 아, 15분 오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풀방구리님 이인환님, 플라벨님 김보배님, 그루터기님, 아정님 이치로사님, 오사님님 가셨나? 예, 도라임몽님도라임몽 약속 지켰어요 예, 와서 아, 대학 졸업할 때까지 문장력 훈련을 위해서 예, 결석하지 말고, 예, 꼭 들어서 아주 훌륭한, 예, 저술도 내고, 어, 문장가로서 여생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에, 믿습니다. 음. 자, 그리고 오늘 별풍선을 쏴주신 아정님, 아, 인화님, 그리고 풀방구리님, 물안개님, 감사하고요시교정료 별풍선 쏴주신 인화님, 풀방구리님, 그리고 물안개님, 감사합니다. 네, 복 많이 많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어, 3년 내에 꼭 어, 재산이 3배로 늘어날 겨 그리고 음, 올해 내 네, 에, 에, 전국구 문학상 두세 개 이상 꼭 받게 될겨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